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여러분 주는데 아까운 분 있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주는데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자녀들이 아프면은 정말 내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죠. 진짜 심장을 빼줄 수는 없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 엄마, 아빠 생일날이에요. 그리고 막 생일 선물 사주잖아요.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좋은 것도 사주고, 막 안마 의자도 사주고, 막, 예?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걸 해줘도요, 가장 큰 선물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건 정말 춤을 출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일생의 소원이 자녀가 정말 축복받는 게 일생의 소원이죠. 예? 성인아, 집에 전화 자주 해. 성령님의 음성이야.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 자주 안 하지? 그러니까 봐봐, 들켰잖아. 예?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정말로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는요, 보세요. 여기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부모는 소원이 그거잖아요. 소원이 그거잖아요.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그리고 막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소원이죠. 그게 소원이죠. 여러분, 그게 안마 의자 사주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안마 의자도 사주면 좋겠지만. 교회 휴게실에 지금 안마 의자를 한 개 들여놔서, 중간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좀,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말씀으로도 안식하지만, 또, 여러분, 교회 와서 따뜻하게 찜질도 하고 하면 좋잖아요, 뭐. 불같은 성령의 은혜도 받고, 찜질기를 가슴에 올라놓고도 뜨거워지기도 하고, 저도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문했는데 안 오네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예? 누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 안마 의자 좀 보태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마음도 착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고 몸도 풀어지면 좋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참, 집에 다 좋은 게 있으신가 봐.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그걸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바로는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의 절대 절대 원칙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헌금 많이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세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의 원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자기들 거라고 금권 안놓고 막 자기들 건 줄 알고 막, 예? 니 거다, 내 거다 등기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 무슨 자기 거예요? 죽으면 꼴가닥 하면은 자기 걸로 등기되는 거 다 넘어갑니다. 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웃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시잖아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은 없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영구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구한 소유가. 여러분, 잠시 잠깐 70년, 80년 누리는 게 아니요. 영구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헌금 바치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이, 교회 가면 자꾸 헌금 내라 그래서, 돈 내라 그래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 교회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돈 없이 오시오. 값 없이 오시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신데 무슨 우리의 여러분 돈이 뭘 필요 있어요?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만금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천천마리의 수량을 갖다 바치고 만만의 강수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막 너무너무 사울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그 죄를 진멸하라 했거든. 여러분, 보기요, 좋은, 여러분, 양떼, 소떼, 좋은 것은 다 남겨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죄에 전염된 거예요, 죄에 전염. 여러분, 예?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그것도 위험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지나가면서. 근데요, 죄에 전염되면 가정이 망합니다. 죄에 전염되면은요, 그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소떼, 양떼, 막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은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인데, 자기들 눈에 보기 좋으니까 예? 그래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핑계와 변명에 능한 거죠. 핑계와 변명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왜 느껴지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안타깝게 막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기어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은요 정말로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정말로 통곡이 터져서 눈물을 그렇게 쏟았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성경 읽기예요. 응?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의 글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죠. 제가 전에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한글을 외우셨어요. 그런데 뭐 역사책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조 야사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막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능통을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저보다 더 막 무슨 왕 때 뭐가 있었고 그러고 막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침이 한 개도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정말 눈물 흘렸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드리는 제사 행위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 좋은 것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리세요. 예? 사드려야 돼. 좋은 것 맛있는 것 귀한 것 대접하세요.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것.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가장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귀히 쓰임 받는 예?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접한다고 잘 대접했는데 어떤 분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뒤로 들었으니까 자기 처갓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에 갔는 거예요. 처갓집에 갔는데 그 처갓집이요 여러분 해변에 여러분 저 남해가 바닷가에 처갓집인가 봐요. 그래 처갓집에 갔더니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한상을 차려가지고 줬는데 그게 전부 해산물이야. 전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막 횟감들을 쫙 차려놓고 막 참 맛있는 여러분 해산물을 다 차려놨는데 근데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랍니다. 한 개도 못 먹었대요. 해산물을 못 먹는데 이 사람이 미리 좀 물어보고 차리지. 예? 여러분 미리미리 성경에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미리미리 성경에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천천마리의 수장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만만의 강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이 하나님 앞에 막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또 뻘쭘해갖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제가 그런 사람이요. 뭐 하라 그러면은 여루와가지고, 예, 사투리입니다. 예? 부끄러워가지고. 하, 그런 거 시키는 거 제일 싫은 거예요, 막.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게 팍싹 무너진 게 어디서 무너졌는가 하면,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치부. 그 교회에서 나이 제일 많은 전도사가 유치부 전도사로 갔어요. 그것도 남자 전도사가. 그러니까 막 그 유치부 선생님들이 막 큰일이 났는 거예요. 막 저런, 예? 조용하고 말도 없고 아주, 예? 그런 사람이 유치부 전도사로 온다 그러니까 막 유치부에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막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유치부를 하냐고 막. 예? 근데요. 유치부 교사 이제 이 유치부 하기 전에 교사 모임을 하잖아요. 교사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부감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는 어떻게 유치부를 하시려고 참. 예? 여러분 그동안은 거룩하고 폼 잡고 다니고 막 예? 아주 그럴듯하게 막 폼 잡고 다니고 그랬는데 저를 유치부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는요. 예, 그 교회 그만둘라 그랬다니까. 아니, 이거는 분명히 나를 나가라는 거다. 청소년 사역만 한 나를 유치부로 보내다니. 이거는 분명히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유치부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유치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내가 가라는 말은 떠나라는 응답은 안 왔으니까 이제는 버티기는 버텨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유치부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유치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그제서야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유치해지면 된다 그러시더라. 네가 유치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유치부를 하려고 하면 네가 유치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감동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히브리인한테는 히브리인 같이, 여러분 막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가난한 자인 가난한 자처럼 막 복음의 대상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예? 복음의 대상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첫 설교 날 여러분 저 앞에 사회 보는 선생님한테 예? 전도사님을 불러내려 전도사님 그러고 유튜브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러면 저는 숨어있다가 쫓아나가는 거죠. 막. 예? 소리가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작으면 못 나가. 예? 그리고 막 전도사님 그러고 막 소리 지르면 막 나와가지고 막 쏜살같이 튀어나가고 막 유체부 친구들 사랑해요. 그리고 막 여러분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죠. 막 그 유튜브 바닥에 막 엎드리고 뒹굴고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성교를 하려니까 애들을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망가질수록 아이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제가 망가지는 분량만큼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저런 유치한 전도사가 어디 있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막 여러분 거의 2년 동안 했는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다녔어요. 애들이 키가 적으니까 무릎 꿇고 다녀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정말 눈높이 교육이 맞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다녀야 돼.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겠더라고. 나중에요 무릎에 이만큼 굳은 살이 베겠더라고. 예?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절대 원칙이요. 여러분 주님께 좀 여쭤보세요. 말씀에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쭤보면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 메뉴인지,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예? 주님이 좋아하시는 메뉴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막 저런 분은 상을 줘야 되는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메뉴가 순종이래. 순종. 예? 다른 분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참 희한하네. 예?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는 순종이래. 순종. 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돈 막 헌금 많이 갖다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 안 드릴라. 예물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분명히 있게 돼. 예물 드릴 때 이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해서 예물 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이 예물은요 정말 하나님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십일조도 감사입니다. 열 개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개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돈을 1,000,000원을 드렸어요. 당장에 지금 1,000,000원 딱 주고 100,000원 주세요. 그러면 안 줄 사람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십일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일조는요 절대로 주님이 떼먹지 않습니다. 십일조는 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씨앗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돈을 뭐, 여러분 100,000원 벌어서 10,000원 버는 건 쉬워요. 근데 1,000,000원 벌면 100,000원 11조 드리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900,000원을 뺏어야 돼. 100,000원만 줘야 돼.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일조는 여러분 감사의 예물이, 감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거 십일조를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 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 주잖아요. 자녀들이 돈 아빠 엄마 그리고 용돈 주잖아요. 그럼 그 용돈 집어넣었다가 어디로 다 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또 자녀들한테 다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용돈 드리면 부모님이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부모님이 다 쓰는 줄 알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면은요 그 용돈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돌아오고 손자 손녀한테 돌아오고 여러분 그 용돈을 드리면 그것을요 여러분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저 축복의 씨앗으로 심잖아요. 자기 이름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쭉 자기 딸 이름 적고 자기 자녀 이름 적어가지고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또 씨앗 예?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를 알고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하고. 뭐라고요? 순종. 그렇죠.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안마 의자가 아니라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 중에 하나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고 막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고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엄마 제가 이제 앞으로 순종할게요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에는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부모님의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쭉 와서 막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누구만 쳐다보는가? 자기 딸만 쳐다보거든요. 자기 아들만 쳐다보네요. 저놈이 입을 막 크게 벌리나 작게 벌리나 막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내미가 더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막 그것만 보고 앉아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부모님의 눈에 자녀만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수님의 눈동자가 어디 머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막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자녀가 작은 순종을 해도 부모님은 막 큰 기쁨이잖아요. 막. 저놈이 이제 철이 들었네. 철이. 예? 철이 들었네. 철이 안 든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방제철에 보내야 돼. 철을 좀 먹고 와가지고 철이 들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작은 일 하나라도 순종하면은요 부모는 막 가슴 터지게 기쁜 거예요. 한나야 가슴 터지게 기쁜 거야. 부모님은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면 부모는 막 가슴 터지게 기쁜 거예요. 예? 정말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는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갔어요. 운동회 한다 그래가지고 통닭사 들고 여러분 운동회 갔는데 우리가 먼저 갔거든요.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우리 딸내미 어디 있나. 우리 딸내미. 그 많은 애들 중에 누구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딸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 어디 있나. 아이고 저놈 저기 있네. 저 녀석 저기 있네. 그걸 또 쳐다보고 앉아가 실수하는가 안 하는가 잘하는가 보고는 막 여러분 그런 그래 먼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같은 교회 가는 집사님이 막 오셨네.
집사님이 오더니 막 두리번 누구 찾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 딸 찾고 있는 거지. 그 집에도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딸을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인가 하면, 그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빨리 찾냐고요. 아이고, 저 녀석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니, 집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딸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쏙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음란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 주님 마음 아파하는 행동하지 마세요. 니도 그래라.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오. 성령이 하시는 얘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찔리는 거예요. 저도 찔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픔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아픔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픔으로 눈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밖에 없듯이 여러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밖에 없어요. 친구도 배신하고 돈도 배신하고 여러분 세월도 배신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지해 주시는 분, 여러분의 등을 영원토록 등 두드려 주시는 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도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아픔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네 없이 못 살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나도 네 없이 못 살아.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겁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프로포즈,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방자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프로포즈로 받아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저를 보세요. 말씀을 마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잘 들어두세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 중요한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여러분의 발끝까지 여러분 머리를 찔러도 피가 나오고 발가락을 찔러도 피가 나오고 여러분 다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충만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없이는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사함 받아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네.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이요. 예? 여러분 절대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쫓아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한번 따라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아니 그렇게 힘없이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입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꿈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비전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약속이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약속? 예배의 약속.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예수님과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약속 있어, 약속 있어. 그 시간에는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약속 있어. 누구하고 약속이야? 가장 귀한 분과 약속이 있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과 약속이 있어. 예? 여러분, 저는요, 거기 누구죠? 이희돈 박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쓰임받았는데 여러분 세계무역센터 그 총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부총재 좀 부총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더 높으신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예? 유일하신 통치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과 기도의 약속을 했다면 그 기도 시간에는요 여러분 세상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기도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약속,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쓰십니다. 세상 사람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누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거래를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 세 번째는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잔재를, 잘못된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여러분, 죄의 버릇, 여러분,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으십시오.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를 진멸하십시오. 죄를 척결하고 죄와 결별을 선언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요, 죄와 결별을 선언해요.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죄 짓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죄 짓는 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죄 짓는 거 재미있죠? 막, 재밌어요, 막. 예? 죄 짓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게임에 빠져가지고,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저는 깨짜를 싫어하기 때문에, 게임 깨짜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태생적으로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게임에 중독될 필요가, 이유가 없어.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게임을 좋아해갖고, 막, 열심히 게임하고, 막, 컴퓨터에도 열심히 게임하고, 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와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오늘부로, 너는 나와 결별이야. 결별. 이별이야. 누구하고? 죄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죄와 이별을 선언하세요. 죄와 결별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셔요. 여러분, 죄를 진멸하고, 죄를 몰아내고, 죄를 척결하고,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세요. 죄와 인연을 끊어버리세요. 예? 제가 어저께인가 새벽에도 말씀,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삭제시키세요. 여러분의 죄를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삭제한다고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컴퓨터요. 여러분, 내가 삭제시켰잖아요. 삭제된 게 아니고 그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는 완전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컴퓨터, 여러분, 하드디스크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면은요. 다 지워졌던 파일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검찰에서 여러분 기기를 포렌식하면은 그 속에 데이터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력하게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그게 여러분 도스 명령어를 쓰거든요.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도스 명령어를 쓰고 와이프 exe 그리고 막 슬러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드디스크 어떤 지점을 다 지우라고 삭제시키라고 막 깨끗하게 지워버리라고 그러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막 그 명령어가 막 도스 명령어가 막 컴퓨터 언어로 막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싹 지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세요. 덮어쓰기 하세요. 덮어쓰기. 그러면은요, 이전의 데이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덮어쓰기 하면. 여러분, 뭘로 덮어쓰기 해야 돼요? 말씀으로 덮어쓰기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쓰기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덮어쓰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이 지워지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입맞기를 원한다. 그러면 죄와 결별을 선언하세요. 오늘부로 죄와 결별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물으세요. 너 축복하면 네 뭐 할 거니? 여러분 제가 우리 딸내미가 돈을 달라 그러면 반드시 묻잖아요. 너 그 어디 쓰려고 해? 묻잖아요. 예? 어디 쓰려고 하니? 묻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막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막.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쓰려고 하니? 또 죄 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디 쓰려고 하니?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원리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은요. 여러분의 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여러분 반드시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기적인 자에게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사랑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장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